자, 됐습니다. 현지야, 너가 오늘 학교 없어서 학교 수업이 너무 즐거웠고, 너가 없어서 게임보드 나도 안 내리면서 즐거웠어. 잘했어. 너의 게임 군자리가 좋아. 너를 크다. 우리 너답지 않게 다 품어버려. 강철님. 맞아, 현지야, 내일도 아프구나. 은빈이 못 방금, 될 만하네. 야, 방금. 아니, 호영이 원래 항상 안칠때 나쁜 말밖에 안 했어. 방금이, 올해 방금 나한테. 61페이지입니다. 아니, 현지 얘기 하지도 않았어. 자, 이제 62페이지 봅니다. 현지야, 잘 들었죠? 62페이지 봅니다. 62페이지. 네. 니할거 엄청 많아. 자. 현지 사랑해. 난 미워. 자, 투부정사. 용법, 뭐뭐 있었더라? 교회에서 행위서에 명사죠, 부사죠. 명사, 형사, 부사, 그렇지? 네. 자, 구선 용법에 뭐뭐 있었더라? 원인, 원인, 근거, 결과, 결과, 형용사 수식. 결과, 형용사 수식. 다시, 네. 목적, 목적, 원인, 원인, 근거, 결과, 형용사 수식. 그치? 자, 명사조용법, 형사조용법은 지난 숙제로 다 여기까지 왔어요. 네. 그죠? 자, 좀 이따 이제 질문을 간단하게 받을 건데. 자, 일단, 부사조용법 봅니다. 부사조용법에는 방금처럼, 목적, 원인, 근거, 목적, 원인, 근거, 결과, 결과, 형사 수식. 딱 보니까 62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지? 되니? 봤죠? 네, 됐습니다. 그런데, 밑에 투투 한번 볼까요? 투투는 뭐야? 너무 엄마에서 너무 엄마가. 뭐할수 없다. 왜 뭐뭐 할수 없다일까요? 투투는 뭐랑 같을까요? enough to, can't랑. can, 아. too enough to. 자, so that. 투투는 뭐랑 같을까요? no, 투투는 so that? 주어, can. 주어 같은 건 필요 없고, 일단은 뭐 당연히 주어 나올 거고, 동사 나오면. So that can't. 왜 can't일까? 할수 없다. 뭐할수 없다. 왜할수 없다일까? 의미에서 뭐할수 없다고. 저게 너무. to가 무슨 뜻일까? 너무 뭐뭐하다. 너무 뭐뭐하다. 너무 뭐뭐한 거지. 보세요. 너무야. 야, 얘는 너무 예뻐. 서? 짜증나, 이거예요. 자, 영어에서 너무는 무조건 부정의 의미입니다. 되니? 너무는 부정의 의미야. 그래서 can이야, can't야? can't가 되는 거예요. 자, enough to가 있습니다. enough to는 뭘까요? enough to는 긍정의 의미야, 부정의 의미냐? 뭐뭐 해봤으면 충분히 뭐뭐 하다니 긍정이겠지. 그래서 뭐랑 바꿀 수 있을까? so that? 되니? 그래서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 이해됐죠? 그래서 여기서 봅시다. 이 수프는 too hot. 뭐래? 너무 뜨거워서 to eat. 먹을 수 있어 없어? 없다. 됐죠? 그래서 뭐라고 바꿀 수 있어? So so that so that can't. 따라하세요. 뭐라고? So that can't. 뭐가? 너무 그 커피가 투투 투투가 자, 그다음 enough to는 뭐랑 같아? enough could can be so more than so that could be so that can 과거니까 얘는 과거였으면 could는 그냥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조동사 과거는 확률 낮춰준 것뿐이라고 했지. 됐지? 자, 다시 한번 투투는 뭐랑 같아? so that can enough to는 enough so to는 so that that could can so so that that can. could I can could 네, 좋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러면 63쪽에 1번, 3번만 풀어볼게요. XI2에 1번, 3번. 1번, 3번이요. 네. 끝냈어? 네. 요. 자, 1번. So heavy so couldn't heavy. carry. 뭐라고? So, so heavy that that
I can't. 캔트야 couldn't야? couldn't. 왜? was니까. couldn't? carry. 잘했습니다. 3번. So warm. Can't. can't야? can. can take. 아주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66페이지 한번 볼까요? 66페이지 뭐가 있니? 뭐? 의미상의 조가 있네. 그쵸? 의미상의 조는 몇 가지 있었어요? 두 가지 있었죠. 뭐? For 있었고 또 Of 있어서 어떨 때? 5분은 가지고 있지, 그 equal 할 때. 그래서 equal이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볼 때 성격을 나타낼 때. 그래서 it was nice of him. 그래서 nice는 누구의 성격이야? 그의 성격인 거지. 이해되니? 네. 그래서 of를 썼습니다. 됐죠? 자, 참고로 to 부정사 부정은 어떻게 할까요? to play의 부정은 어떻게 할까요? Not to play 하면 되겠지? 자, 그래서 여기 보자. My family decided not to move. 무슨 말일까요? 나의 가족은 나의 가족을 선택할 수 없었다. 오스트레일리아에 간. 뭐라는 거야? My family decided not to move. 움직이지 않기로. 이사 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자, 우리 집 우리 가족은 결정했습니다. Not to move. 움직이지 않도록. 이사 가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됐죠? 네. 자, 67페이지에 XI2의 4번. 됐나? 간단하지? 답은? 오브유. 왜? 나이스가 성격이니까. 자, 52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 질문 갑니다. 54부터 61페이지까지 질문. 저의. 네, 어디? 57쪽에. 네. X2의 2. 어? 나는. 57쪽에. 액2요. 액2의 2? 네. 액2의 2. 자, 나는 이 보고서를 주말까지 끝낼 계획이다. 어떻게 할까요? I plan? 응? Finish? 응? This report? 응? By? 응? This weekend? This weekend? 네, 잘했어요. 근데 뭐가 어려웠어? 다시 어떤 부분이 어려웠어요, 얘가? 플랜? 플랜. 스펠링을 몰랐다고? 아니, 스펠링을 모르는 게 아니라 약간 헷갈렸는데. 맞아요, 이게? I plan to finish this report. 나는 계획이다. 네. I plan. 그 다음, plan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니까 to 아. finish 하면 되겠네. 오, 아, 저요. 네. 그 막 엑셀 2의 6이요 막 네? 그런 걸 해보가요 나오는데 어떨 때 해보가 나오고 위안. 자, 한번 있는 대로 해볼까요? 주어 동사 해보자. You. You가 야 너는 이 주어겠지. 동사가 뭐야? 결정했니가 동사겠네. 됐죠? 네. 자, 그러면 너는 결정했니부터 해볼까? 일단 되는 대로. 시제가 뭐일 것 같니? 과거로 해보자. 과거인데 무슨 해보야? 아니, 일단 여기 이거 신경 쓰지 말고 과거로 해보자. Did you decide when? 그러니까 일단 주어 동사겠지? 네. 그죠? 그 다음. When? You. 응. Go to Spain. 응. Went to go to Spain 하면 되겠지. 자, 어쨌든 뒤에는 그렇고 여기서 did decide 하면 얘는 과거 시제가 될 거야. 그쵸? 근데 여기서는 have를 쓰래요. 그지? 그럼 뭐가 될까? 시제가 뭐가 된다는 말이지? 현재 완료. Have you? Decide? Did? 그랬지. 자, 현재 완료의 용법에 뭐가 있었을까? 계속.
경험 완료, 결과, 결과 완료인 거지. 자, 완료적 용법이 해석할 때는 했다라고 해석한다고 했어요. 그지? 완료 용법에서 그 완료 용법이 생긴 게 보통 과거랑 비슷해요. 느낌이. 이러니 결정을 완료 지었니?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have 쓰라는 말은 아, 완료 시제 써라 그 말이구나. 뒤에서도 맞아요. 얘가 없다면, 없다면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몇 가지가 그 현재 완료로 많이 쓰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냥 만약 여기서 have가 없다면 did라고 쓴다고 해도 그게 나쁘지 않아요. 전 did라고 쓰는. 근데 have를 쓰라고 했잖아. have를 쓰라고 했으면 have를 써야지. 저는 네. exercise 2 56쪽에 56쪽에 exercise 2의 2번 2의 2번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어떻게 할까요? see it is true. 어? 자, 어떻게 썼어? 민규는? 그냥 몰라서 잘 못 썼어요. 몰라서 못 썼어요? 자, 주어 뭘까요? 우리말에서. 보는 것이. 보는 것이 얘가 주어. 동사는? 것이다. 이다겠지, 이다. 것이다. 이다겠지. 아, 이다, 이다. 얘가 동사입니다. 이다는 무슨 동사일까요? 비동사. 비동사겠지. 자, 그러면 얘는? 어, 얘는 문장 성분이 뭐겠니? 부사. 문장 성분 보 보겠지. 비동사니까 보. 됐죠? 자, 보는 것, 믿는 것. 자, 무슨 형태일까요? 투부정사 또는? 동명사 쓰면 되겠네. 네. 그치? To see. To see. To see is to believe. 오. 됐죠? 얘는 그대로만 쓰면 됩니다. 자, 또 질문? 저 네. 60쪽에 엑서사이즈 2번에 2번이요. 2번에 2번. 60쪽에 2번에 2번. 네. 그 she has lots of 가 답이거든요. 네. she에서 a lot of 가 안 돼요. 되지. lots of a lot은 정확하게 똑같은 말이잖아. 아, 그래요? 네. 저 네. 59쪽에 네. 그 exercise 2 2번에서 네. 왜 저 이거 잘 모르겠어요. 형사적인 거. 왜 특품하고 따로 써야 돼요? 전체 얘기하는 거야? 뒤에? 아니 근데 이게 왜 to 말고 다른 걸 써야 돼? 뭐라고 쓰라고 나왔니? 여기서 답은 특포동 특포동 뒤에 전치사 보세요. 아! 근데 이거 전치사 뒤에 오는지 어떻게 알아요? 저도 이거 하면서 좀 헷갈렸어요. 전치사 그 전치사 빼고 말이 되면 빼도 되는 거 아니야? 그니까 막 전치사가 막 to도 오는 게 있고 뭐 to dance with 뭔가 춤을 추고 아, 네. 네, 선생님 그 부분만 하나를 딱 정리해 줄게요.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읽을 책을. I have a book to read. I have a book to read. 됐죠? 나는 가지고 있는데 앉을 의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I have a seat. A chair를 가지고 있어요. Chair to sit. 자, 여기서 옵니다. To read, to sit이지. 네. 얘를 만약에 동사로 쓴다고 생각해보자. 책을 읽다, 의자에 앉다를 한번 써볼까요? I read a book. 책을 읽다, read, read a, book. A book. 자, 의자에 앉다. Sit a chair. Sit a chair. 맞을까요? Sit on a chair. Sit a chair. On a chair인 거지. 의자를 앉는 게 아니라 의자에 앉다잖아. 의자 위에 앉다. 얘가 지금 이렇게 수식을 합니다. 얘가 이렇게 수식을 하는데 이 수식한 놈을 그냥 동사 목적어처럼 생각을 하면 간단해져요. 그럼 얘 뭐라고 써야 되겠니? To sit on. I have a chair to sit on. on이라고 써야 되는 거지. 됐어요? 네. 그래서 어떤 문장이 헷갈렸을까? 그럼 이제 판단해보자. 그 5번. 5번. 얘는 뭐가 문제일까요? 3번. 3번? 네, 3번. 그 엑설 3. 엑설 3. 매 5번? 네. 아, 맞아요. 자. 자, 우리는 춤을 출 음악이 필요하대요. We need some music이야. 네. 그치,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To. To. Dance. To dance를 쓰고 싶은데, 그치?
근데 얘를 갖다가 동사, 그 목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Dance, music. 그러면 음악을 춤추단가? 음악에 춤추다라고 해야겠지. 그치?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Dance to music. Dance to music 하면은 그 음악에 맞춰서 춤추다 해요. 저 그리고 저기 위에 아마 할 말이 없잖아요. 네? 네, I have nothing to tell to you 안 돼요. 근데? 아 근데 이거 to tell이 아니거든요. To tell이 뭐라고 썼니? 어, just, 아, 뭐, 더 뭐라 더 뭐라고 나왔니? To say. 네, to say to you. say와 tell의 차이점입니다. 이 두 개가 달라요. 하나는 우리가 좀 익숙한 단어지. 뭐가 익숙한 단어니? 네. tell이 좀 익숙한 단어네. 어디서 봤니? tell me. 아니, 어디서 봤어? 오형식. 아, 자연, 오, 아, 어디서 봤어, 이거? 자연식. 사형식 동사에서 봤잖아. tell은 사형식 동사예요. say는 없었지. say는 일반 삼형식 동사입니다. 자, 그래서 say는 뒤에가 뭐가 나와? 목적어가 나오고, tell은 뒤에가 뭐가 나와? I-O, D-O가 나와요. 그래서 I have nothing to 아이고 무슨 말이지? To say라고 하면은 say 이렇게 얘를 갖다가 목적어처럼 생각 이렇게 동사 목적어처럼 이렇게 생각하라고 했지? 그럼 쉽다고 say nothing인 거야. 동사로 본다면 그래서 얘는 동사 목적어로 쓰면 say nothing이 됩니다. To는 쓰레기잖아. 됐지? 더 크면 안 돼. 어? 그니까 지금 텔을 지금 설명을 한 거예요. 아. 만약에 이게 텔이라면, tell nothing 하면, 뭐가 지금 부족하니? IODO가 있어야 하는데, 바로 목적으로 등장했잖아요. 그치? 그래서 tell과 say의 차이점인데, talk은, 괜찮습니다. talk은 괜찮아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됐죠? 자, 숙제. 갈게요. 안돼 지금 살지 여섯 시간 13, 15, 암기 선에 17에서 20까지 자, 복습 있는 건 알죠? 그 다음 독해 25쪽부터 28쪽 1번까지
28쪽 1번까지 어, 몇 쪽부터요? 25쪽 아 25부터 18까지 28쪽 1번까지만 하세요. 문장 분석 다 하고 네. 직독 직해졌고 자 문법 62에서 72까지 62에서 72까지 암기 문장 형식 문장 형식 다요? 그럼 그걸 뭐 개그 콘서트요? 아. 문장 형식 암기가 좋네요. 네. 됐죠? 네. 저는 어 그 퀘스트 다 완성한 거. 자, 퀘스트는 다 완성 못한 학생은 자, 듣기나 단어 아직 완료 안 된 학생은 네, 아직 완료 안 된 학생은 자, 하고 검사 받고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네. 근데 까먹어도 어떡해요. 얼른 하세요. 아, 그냥 까먹어. 그러니까 얼른 하세요. 아니, 틀려도 되니까 그걸 어떻게 하는지 선생님이 가르쳐줘야 되니? 아, 그게 아니라 아는데 거의 다 아니야, 이제 이거잖아. 아, 이제 진짜 Thank you.